네,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하며 마련한 감사합니다, 사랑합니다. 자, 시간 끌지 않겠습니다. 가수 리아 킴의 무대입니다. 뜨거운 환호와 박수 부탁드립니다. 저는 방금 부른 미래한 옛 속의 가수 리아 킴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. 저희 데뷔곡 미래한 약속을 불렀다는 게 너무너무나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미래한 약속의 노랫말처럼 여러분들께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또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가수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했습니다. 이번에 불러드릴 곡은요, 잘해보고 싶어요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했습니다.
싶어요.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오늘도 어제처럼 나 이렇게 지내요. 세월이 가기 전에 더 나이 먹기 전에 내 꿈에 백분일 일이라도 이루고 싶어요. 고생은 내 엄마와 아빠와 또 내 가족들 영원히 사랑하며 살도록 나 잘해보고 싶어요. 멋진 무대를 만들어준 리아킴 씨에게 다시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와, 실물이 너무 이쁘세요. 네, 너무 고세요. 얼굴이 너무 작아. 맞아요. 오, 저 좀 네. 뒤로 가야겠어요. 자, 리아킴 씨, 네. 궁금한 거 많을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이곳 마로니에 공원에서 기념 음악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. 예. 오늘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? 아, 제가 마로니에 공원에서 공연을 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. 그렇구나. 그래서 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. 또 이렇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제일 큰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그럼 마로니에서 첫 경험이 괜찮으셨네요? 네, 너무 행복해요. 축하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네. 그 추억의 선물 여러분과 네, 여러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? 김종환 우리 네, 반갑습니다. 위대한 가족이 위대한 가족입니다. 분열지간에 만든 첫 무대.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그래서 5월달이라 가족을 위한 노래라고 제 곡이 있는데 우리 듀엣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네. 자, 두 분의 듀엣 곡 가족을 위한 노래 들으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
우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야만 해요. 해 뜨고 해가 져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슬퍼서는 안 돼요. 조금 더 늦기 전에 뒤돌아 가족의 손잡아요. 언제나 아내가 힘들 때마다 날 위해 기도해준 가족, 길 잃고 방황할 때마다 끝까지 나를 지켰죠.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기다리는 가족,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부러워했던 건 가족과 함께 사는 거였죠. 푸른 하늘과 이 땅에서 우리 함께 살아요. 언제나 내가 힘들 때마다 날 위해 기도해준 가족, 길 잃고 방황할 때마다 끝까지 나를 지켰죠.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기다리는 가족, 사는 동안에 가족을 사랑해요.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기다리는 가족, 내가 사는 동안에 가족을 사랑해요. 가족을